나는 솔로 4기에 출연했던 영철이 유튜버 성명준에게 스파링 제안을 한 가운데 유튜버 성명준이 이에 화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현만 선수 참교육 고마워 다음은 성명준이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 영철은 최근 명현만과의 스파링에 대해 명현만 선수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저도 남자 대 남자로서 멋진 승부였다 얘기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 버릇 없었던 것은 남자답게 사과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영철과 명현만은 야외에서 스파링을 진행했습니다. 약 8분간의 경기에서 영철은 8번 다운되며 완패한 바 있죠. 이어 그는 앞으로 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분 죄를 지었던 성명준씨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제가 분명히 참교육하겠다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기대해달라 라고 선전포고를 했죠. 성명준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중순 출소한 유튜버인데요. 이에 같은 날 성명준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게재했고 조금 전에 영철씨께서 영상을 올리셔서 답변 영상을 올린다 저를 참교육 시켜주신다는데 정중히 참교육 받겠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성명준은 영철씨가 3분 2라운드 시합에서 버티거나 저를 다운시키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깔끔하게 제가 지면 드리겠다 라며 만약 제가 이기면 그 1,000만 원을 좋은 곳에 기부하겠다 기부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담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반드시 성명준을 참교육해달라는 응원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영철이 진짜 꼭 이겼으면 좋겠다 영철이 민심 올라가는 거 완전 웃기네 아 성명준한테 영철코인 태워주지 말라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